미래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복잡한 교통 상황에도 운행이 편리하고 친환경 동력을 활용해 환경 오염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신개념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하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소개합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원 속, 정체 모를 녀석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뭘 타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뭘 타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타고 있는 것은 화물용 전기 자전거입니다. 화물용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작동 원리는 똑같고 사람의 힘을 이용했을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훨씬 더 고출력의 모터를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짐을 싣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근거리 물류용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을 뜻하는 카고에 자전거를 뜻하는 바이크를 더한 화물용 전기 자전거 카고 바이크. 미래 배송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카고 바이크에 기업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담았다는데요. 화물 전기 자전거의 적재 공간입니다. 카고 박스라고 불리는 이 알루미늄 박스는 무게가 30kg 정도로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바닥에는 4개의 클램프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양문형으로 열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문을 열고 닫기가 매우 쉽고요. 카고박스는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간편한 탈착이 가능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어 0.8kW의 배터리 용량으로도 약 8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편의성과 높은 에너지 효율은 물론 기존 자전거와는 다르게 내구성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화물 자전거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알루미늄을 용접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기술인 스탬핑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측면에서 보이는 용접점이 없고 자유로운 형상을 구현할 뿐만이 아니라 고장력 강판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일반 알루미늄 소재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의 강성을 지닐 수 있으며 사람 손이 아닌 로봇으로 자동화 용접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세계 최초의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양산 기술을 적용한 자전거 뼈대와 부품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자전거 대비 튼튼한 내부 골조를 자랑하는 기업의 카고 바이크.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부품을 다양하게 조립할 수 있어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제공이 가능하며 3륜 바이크에 특화된 설계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3륜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프론트 서스펜션 포크입니다. 앞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조향의 그 필링을 결정짓는 부품인데요. 거더 포크라고 불리는 클래식한 오토바이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서스펜션을 위쪽으로 옮겨서 제작을 했고, 주행 시 떨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에 이제 댐퍼라고 하는 전용 부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조향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 자체 개발한 안전장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며 기존 택배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거부감이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이 화물 전기 자전거는 3륜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런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쉽게 균형을 잡으면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럼 혹시 저희 담당 PD도 탈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시승해 보시겠어요? 성능을 직접 시험해 보기 위해 극찬 PD가 나섰다. 슬슬 속도를 내보는데 오, 정말 쉽게 잘 달린다. 여기 길이 울퉁불퉁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되게 안전하고 작동이 쉬워서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탑승이 가능하며 버튼 하나로 후진까지 가능한 기업의 카고바이크. 남다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데, 저희가 개발한 화물 전기 자전거는
올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국제 카고 자전거 페스티벌인 ICBF에 참여하여 소정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유럽 내 메이저 택배사 중에 한 군데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조만간 납품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이런 자전거의 기술들이 해외 시장, 선진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화물 전기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향한 목표를 갖고 해외까지 넘나드는 기술력. 카고바이크가 활성화되어 국내외 물류업계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미래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